사실 저희는 이제 광주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광주 땅에 주님이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이번 집회로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테이프를 끊어야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딱 광주 시내를 들어섰는데 사실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서 막 이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 기도를 계속 선포하게 하시면서 예수 보혈로 이것을 덮습니다. 예수 보혈로 이 땅을 덮고 교회를 덮습니다. 그래갖고 와서 사실 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하다가 좀 엎드려 있고 또 이렇게 잠깐 그런 중에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3시쯤 안 돼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 교회가 딱 왔을 때 저희가 하늘산 기도원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원 분위기인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모든 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또 항상 기도할 때 보면 휴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눈물이 근데 휴지가 딱딱딱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 내려오시는데 제가 그냥 목사님 손을 이렇게 목사님 너무 귀하세요. 이 밤중에 어떻게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또 누워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잠깐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준다. 그리고 광주가 살면 한국이 살아난다. 한국이 살아나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어제 또 주님이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북한의 영혼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북한에 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진짜 매맞아 죽고 굶어 죽고 지금 굶어 죽는 상태가 최악이래잖아요. 그때 김일성 죽고 나서 아사 상태가 일어났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하대요. 탈북문하고 우리는 직접 계속 기도를 하고 그분은 북한에다 돈을 주면서 그 오빠가 지금 보건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그 30만 원을 주면 같이 그걸로 강냉이 죽이라도 끓여먹고 있대요. 이 분들하고. 근데 주님이 통일이 가깝다. 하늘산도 불이 꺼졌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산의 그 영성이 다시 살아나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의 갈멜산의 불, 호렙산의 모세의 불, 그래서 하늘산의 기도의 불이 전국적으로 번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불이 있는 거예요. 저 정말 놀랐어요. 성령님께서 어디를 기억나게 하시냐면 저희 집이 건너편에 있는데 이 앞에다 지척에 두고 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 교회가 안디옥 교회네. 근데 제가 실수하기 싫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싶어서요. 딱 인터넷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를 쳤더니요. 더블CC 반대. 뭐 반대예요? 더블CC요. 제가 그게요. 너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곧바로 저희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는데 딱 저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발을 딛는 순간에요. 제 가슴이요. 제 영이 너무 기쁨을 막 영이 뛰고 막 가만히 있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제 영이요. 처음 오는 교회라 손은 이러고 있는데요. 눈에서요. 눈물이 줄줄줄 그 육의 눈물이 아니라 영의 눈물이요. 눈물이 흘리면서 이 교회구나. 이 교회였구나.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느끼게 성령님이 느끼게 하시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끝나는 하나,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 찬양을 하는데요. 또 이때요. 눈물을 다시 한번 왈칵왈칵 쏟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구름기둥을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작년 겨울 정도에 보고 올 초에 한번 봤는데 제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봤냐. 저 또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는 이 강대상 밑에가 제일 기도가 세고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고 그 이야기를 누차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계실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는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좀 없다 싶으면 이 앞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올리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봤어요. 근데도 그때 제 영이 막 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한테도 드리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자리 저는 그래서요. 제가 특별히 늦어가지고 특별히 제 자리를 차지 남이 앉지 않는 한은 저는 늦어도 미안함도 불구하고 어디로 와요? 두 번째 제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봤거든요.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 강대상에서요. 수평선처럼 올라가는 구름기둥 두 번을 봤어요. 또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앞주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돌린 그 믿음 교구 우리 특송하는 날 새벽기도 때 좀 피곤했어요. 직장인이다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른 데로 바꾸셔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몸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막 뒤척거리다가 안 되지 우리 믿음 교구인데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 피곤해서 기도가 잘 안 됐는데 그래도 막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풀리기 시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또 불기둥이 올라갔는데 그 불기둥이요 엄청 밝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쩌냐? 그게 똑같이 수평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요 우리 성화 있죠. 성화처럼 어느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 구둥이 저 기둥이 있잖아요. 그 모양에 그것이 몇 개 합쳐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요. 그때 제 영이 어쨌냐면 막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제가 일어서서 바닥바닥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요. 막 반내반내 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막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계속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뭐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열지를 않았는데 저는 뭐 특별히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에 말씀의 응답을 주시고 이 말씀과 같이 찬양으로 이 두 가지로 오는데 그때는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말씀도 해주셨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엘림에 이르노니 그 물샘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그래서 여기에 장막을 쳐라는 그 출애굽할 때 그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 뒤로 계속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었거든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저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실 때요 계속해서 감사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감사헌금을 하게 했냐면 안디옥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또 주셨을까요? 다 하시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몸도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 궁정이 아름다운 궁정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평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궁정이 아름다운 궁정이라고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요, 여기에 있는 지체,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송도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 말을 고치시더라고요. 지체로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체요. 내 머리, 몸, 여기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 중에 어느 것이 하나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매 역할은 누가 하셔요? 주의 종 박용우 목사님. 그리고 그분의 우리 목사님의 영꾼도 보여주시고 영역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키에 4분의 3만한 이 크기의 천사들이 8명이서 8방으로 탁탁탁탁 서가지고 둘러싸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기도회가 시작되고 백목사님께서 기도인도를 하시는데 우와 하는 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소리길래 저 소리를 내시는 걸까 궁금해서 다시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니 그 목사님이 우와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인도 제목 중에 안디옥 교회 성도 수가 5배 더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인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어떤 에너지가 보이더니 목사님께서 우와 하는 순간에 광주 전역으로 그 에너지가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가 점점 쌓이더니 물결처럼 찰랑찰랑찰랑 광주를 적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니 진리의 물결이었습니다. 진리의 물결이 광주를 한 50% 정도 적시게 되더라고요. 이어서 광주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기도를 할 때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전기였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에너지가 쫙쫙쫙 모이고 목사님이 우와 하시면은 전기가 물을 타고 쫙 퍼지더니 악한 영들을 모두 지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만을 보이시더니 이 광주를 기준으로 위로 한 방향은 위로 한 방향 또 오른쪽으로 한 방향 해가지고 서울 부산 쪽으로 이렇게 광주를 쫙쫙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근데 두 갈래의 전기가 쭈르륵 하고 퍼지는데 길이가 길지 못하고 조금 가다가 막히고 조금 가다가 막히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땅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안디옥 교회에서 어제처럼 물이 이렇게 솟아났는데 다만 어제와 다른 것은 저희 교회에서 솟아나는 물이 그 예전에 펌프 있지 않습니까?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길러먹는 그 펌프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희 교회가 그런 펌프의 역할이 되어서 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져가지고 광주로 이렇게 슉 퍼져나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의 물길을 은혜를 공급하는 교회가 된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나가는 물이 다른 지방까지 퍼지는 게 아니라 딱 광주만 테두리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광주만 차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지난 밤과 비슷한 내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날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조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WCC 찬성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며 기도하실 때 회개의 불이 교회에 탁 임하시더니 교회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교회에 떨어지고 나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광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광주를 태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태우고 나서 기도가 멈추자 불이 사그라들더니 저희 교회에서만 활활활활 타오릅니다. 기도가 멈추고 나서도 불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교회 천장을 보니 교회를 덮고 있던 검은 막도 한 겹 자체가 그냥 다 벗겨져 버리고 남은 겹도 구멍이 송송송송 나고 두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때 제가 기도회 전에 싸웠던 그 용, 그 용이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가 하고 그 용을 봤더니 용의 기세가 아직도 안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 용의 정체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18의 영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그 용에게 야 너 518형이지 그랬더니 용이 그래 맞아 근데 네가 알아서 어쩔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미 광주 땅 다 잡았어. 네가 알아서 어쩔 건데 이미 광주는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어서 장면이 바뀌면서 광주 땅을 하늘에서부터 보여주시는데 광주를 검은 막이 이렇게 싸고 있고 그 속에서 막이 싸고 있는 그 속에서 광주의 가운데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활활 타고 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의 불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도록 해야 합니다. 저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함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침에 너무 눈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새벽에. 그래서 너무 이게 아침에 한 2시간 동안 엄청 울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WCC 반대 때문에 조아보람 목사님이 회개하시고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제 환상에 뭐가 보였냐면요. 이 앞에서 유다의 사자가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5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이지만 또 이 밑에 바닥에서도 또 유다의 사자가 나타나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가면서도 또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에서 유다의 사자의 그 구름을 사진을 또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팀들이 여기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봤고 또 물들이 흘러서 강교 땅으로 덮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주가 가장 이게 스트롱홀드입니다. 가장 견고한 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정강은 그 전도사님 그 유튜브를 듣고 나니까 우리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간증할 때 이 강주가 변하고 강주와 불이 붙으면 정말 한국이 변하고 그 다음에 북한 문이 열리고 온 유럽으로 열방으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응답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13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정말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가는 게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사시사철 문 열어놓고 기도할 교회는 강주에는 없나요? 서울은 많은데 강주에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냐고 했더니 갑자기 언니 기도 중에 안디옥 교회 생각지도 않은 안디옥 교회 여기로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큰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거의 많이 좀 WCC하고 타락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생각에. 근데 갑자기 여기로 가라 하셔가지고 이제 순종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니 주님이 가라 하셨는데 처음에 오니까 찬양도 힘이 없고 기도 소리도 별로 이렇게 막 저희는 항상 그 음악을 찬양 엄청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크게 들었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 소리도 좁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막 이렇게 흐리니까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아니 왜 이래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수요일에 때 문지사님이 어디 뭐 교회에 가보자 거기는 WCC 안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니까 우리 거기 가보자 그래서 그럼 그럴까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딱 수요일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여기는 아니니라 당장 일어나서 나가래요. 아니 왜요 주님 여기는 WCC도 않고 보니까 찬양도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이왕이 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내 백성들이 속고 있노라 여기는 우상숲에 떡을 한다고 당장 나가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강대상을 보니까 이런 적은 십자가가 아니라요. 강대상의 중앙에 이렇게 엄청 큰 십자가 있잖아요. 큰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라색 천으로 M자 성모 마리아 약자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저거 보라고 저거는 천주교하고 연합한 WCC 대놓고 하는 거라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가라니까 얼른 나가자 그랬어. 아 그래 그러면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밖에서 아니 그럼 하나님 이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여기로 오래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 교회를 나 예수의 신부들을 모으는 교회라 하셨어요. 작년에 제 눈앞에요 희귀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밤예배인 것 같아요. 밤예배, 찬양예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석은 어쩌면 좀 어둡죠. 그런데 얼굴은 되게 좀 비칩니다. 조명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2층, 3층 이렇게 가면서 무더기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다섯 무더기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큰 무더기들이 보이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떤 감동이 오느냐, 귀환이다! 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냥 감동이 그냥 오는데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귀환? 집 나간 신부들이 귀환.